네, 미 연준의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년 9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여건이 갖춰졌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올해 첫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낼지 관심입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이틀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일 새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네요. 미 네, 연준 회의. 맞습니다. 일단 뭐 기준금리는 동결한다는데 시장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성명서 문구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2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공식 성상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면서 예?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이제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을 해서 총 6차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저희는 시장에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과도했다. 그리고 3월 달 뭐 올해 금리 인하는 가능은 하겠지만은 12월 FOMC에서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3차례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예? 이미 6차례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연준이라든가 저희의 생각과 달리 뭐 3월 달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서 문구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게 이제 2020년 3월 달 코로나 때 이제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인하를 했고 그 전 네, 이제 정례 회의를 통해서 인하한 게 2019년 7월입니다. 그때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경기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연준이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가 있는데요. 네. 7월 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그 직전 회의인 6월 FOMC에서 연준은 그 추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겠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한 달 전 그 전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번에 성명서에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될 수 있는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제 다음 연준 회의가 3월인데 과연 3월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내줄까? 네. 여기 시장의 관심인데 그 신호를 예상하려면 미국 경제 동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뭐 미국 지금 소비가 워낙 좋아서 경기가 잘 된다는 금리를 낮출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물가가 아주 이번에 근원 물가 12월 굉장히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12월 이제 근원 물가, 근원 PCE라고 해서 이제 CPI랑 좀 차별화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소비하는 이제 물가, 그러니까 품목들이 있잖아요. 예. CPI 같은 경우는 품목이 고정되어 있고 PCE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하는 그 패턴에 따라서 계속 품목의 비중이 바뀌어가는 건데 연준이 이제 CPI보다는 PCE를 더 관심이 PCE를 중시한다. 네, 네 PCE를 중시하는데 요 PC 같은 경우, 핵심 같은 경우가 2.9%까지 둔화가 됐습니다. 2021년 3월 달, 그러니까 금리 예.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예. 굉장히 연준이 긴축을 인해서 물가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둔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굉장히 조금 이제 둔화라든가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우세했거든요. 네, 지금 저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이제 3.3% 3.3%가 네, 성장했잖아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간 기준으로 3.1%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2023년에 연간 기준 1.4% 기록을 했으니까는 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이상 빠른 네, 속도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더 단기간에 더 가파르게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 따른 이런 부정적 영향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는 버티고 물가는 둔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게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예, 그러면서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둔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아직까지 이제 1월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1월 들어서 발표된 지표들만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경기는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겠구나. 저희가 이제 노랜딩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비행기로 치면은
이제 랜딩이 착륙이다 보니까는 노랜딩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침체나 둔화 없이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 취할 수 있다는 게 현재 미국 내에서의 이런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중에서도 근원 PCE가 2.9% 거의 3년 가까이 쭉 오르다가 2%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시장의 채권 수익률도 확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시장 금리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반쯤에 PCE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FOMC 이후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둔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필요한데 PCE 분명히 2년 그 3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만큼까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 아직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시장금리,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월 인하까지 반영을 한 상황에서 PCE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3월달은 좀 너무 앞서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PCE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실제로 물가가 둔화가 되고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는 특히 그중에서도 주거 부분이 제외한 주거자의 서비스 물가의 둔화사가 필요한데 주거자외의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오히려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미국의 경기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둔화가 돼야지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물가는 떨어졌지만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수요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3월보다는 조금 뒤로 밀려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금리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연 4.139% 4%를 좀 훌쩍 넘어 있는데 이게 채권 금리 동향이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특히 채권 투자자들한테 중요하잖아요. 기준금리 기나 기대감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지만 또 채권의 수요 공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지금 보면 일단은 수요는 좀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상반기 중에 지금 금리가 낮다라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를지 말지 그리고 올라도 상승폭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은 연말 그러니까 올해 말 금리는 지금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오를지 말지 이 불확실성을 기다리느니 지금 자금을 집행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수요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저번 주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US 달러로 이제 발행이 된 채권 규모가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1,500억?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보시면은 작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 두 배가 넘는 규모예요. 발행 규모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발행이 많아도 시장 내에서 이 수많은 발행들을 다 소화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따라오지 못해서 이제 이 금리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연 4.139%면 금리가 떨어질 기대감을 갖고 왜 작년에 채권을 샀던 분들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조금 지금 투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나요? 이게 뭐 시점마다 다르겠지만요. 사실 작년에 이제 금리가 하반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게 고점을 보였던 게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이고 미국채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5% 부근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4.1%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이제 고점 대비로 이제 100bp, 그러니까 1% 포인트 가량이 하락을 한 상황인 거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플러스 수익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작년 10월 전후. 네, 10월 말이 이제 고점이고, 근데 이제 고점이 그때인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한 10월 정도에만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정도가 되면은 플러스 구간이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투자할 때 가격적인 측면만 고려를 하시는데 채권이라는 건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자에 대한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자가 기본인 거죠? 네, 이자가 기본인 거죠. 네. 이자가 기본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10월 달에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에 플러스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수익을 같이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쯤 채권 금리가 고점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률은 조금 올랐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와 채권 투자자들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볼 때 요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뭐 대단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좀 채권 투자를 권장할 만합니까? 사실 이제 AI 관련돼서 채권과 크게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조금 경기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AI 열풍 불면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게 감원입니다. 감원.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사람을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전에도 감원이 나왔었거든요. 2022년 이때에도 감원이 나왔었는데 감원이 사람을 줄여나가다가 기업들이 사람을 줄이다가 그때 이제 AI 열풍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다시 확충을 하면서 좀 감원이 일단락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미국 기업들 빅테크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에서 계속 감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잘 보면은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는 뭐 100명이 하던 거를 50명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명 분은 AI가 대체하는 거죠. AI가 인력을 대체한다. 그게 채권 투자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고용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관 상황에서 이런 감원들이 굉장히 좀 가속도가 붙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어서 이게 이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지고 그리고 더 폭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랑 그다음에 폭 인하를 올해 몇 차례 하는지도 중요한데 과연 인하의 끝이 언제일까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금리 인하의 끝은 3.5% 정도입니다. 3.5%?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니까 2%포인트 정도를 내린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AI에 따라서 감원이 좀 가속도가 더 붙기 시작을 하고 이런 가속도가 미국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이 3.5%가 아닌 그 이하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열풍이 채권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하려면 그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관련 없는 분야의 인력을 또 좀 많이 자르겠네요. 네, 감원이 맞습니다. 계속되니까. 네. 채권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채권 투자를 한다면 시점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1분기 말에서 2분기 정도. 1분기 말에서 2분기 정도 그때가 조금 시간은 좀 기다리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저희는 지금 분명히 지금 사도 연말에는 플러스 수익 구간일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기존에 작년 하반기에 좀 금리가 올라가던 구간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차익 실현 기회를 활용을 하시는 게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투자 시기는 이제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확실하게 과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FMC가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인하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인하 기대감은 또 앞서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희는 그때 좀 매수해야 된다. 아. 왜 그러냐면은 연준의 이런 물가 경로 그리고 경기 상황을 보면은 3분기에나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3분기에 연준이 인하를 단행을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또 앞서가잖아요. 미리 그렇지. 선반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실제로 현실 가능한 인하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쿠폰, 그러니까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는 것에 따른 가격 차이까지도 같이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가 네, 맞습니다. 채권 투자에 적절한 시점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미국 국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우리나라 회사채 국채 이 수급 동향이라든지 금리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투자할 여건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4월 전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앞당겨지면서 한국은행도 빠르게 금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조금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좀 긴축을 오랜 기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연준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연준이 빨리 하면은 한국은행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금리가 크게 내려왔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국고 금리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는 기준 금리인 3.5%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2월 달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회사채 국채를 제외한 회사채의 규모가 46.5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많네요. 이게 이제 다 차환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새롭게 발행을 해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좀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2월 달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수가 짧죠. 그렇죠. 달력 일수가 짧은데 거기에 설날도 있습니다. 연휴가 많다 보니까는 하루에 똑같이 이제 발행이 되더라도 하루하루 이제 발행되는 규모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많네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채권 시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